학폭 피해자 표혜림 씨께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. 일하다 듣게 된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인데요. 그녀의 마지막 영상이자 우는 영상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왜 이렇게 항상 피해자만 슬픈 결말을 맞이해야만 하는 걸까요?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디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. 얼마나 힘들지 감히 짐작조차 안 되지만 지금 내 고통이 너무 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지 말고 차라리 미워하거나 원망을 하기 바래. 11월에 친구가 될 두 사람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특히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나로 인해 걱정하느라 하루 3시간도 못 잤어 언니가. 조금이라도 더 아프게 바라고 지켜주지 못했던 죄책감 대신 언니를 버리고 죽음을 택한 나를 원망했으면 좋겠어. 그렇게 미워만 했으면 좋겠어. 아프지 않게 너무 바라고 바래. 20살부터 이 순간까지 난 언니 덕분에 참 열심히 본받으며 살았다는 건 기억해줘. 표혜림 씨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원인은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,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, 씻을 수 없는 학폭 트라우마가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사라졌기에 표혜림 씨 관련 모든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생겼습니다.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고요. 하늘에서나마 표혜림 씨께서 평온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